마술을 하는 한의사로 네.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 치료하면서 환자들에게 마술을 보여주면 어허, 마술에는 힐링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어린아이한테 침을 놔야 되는데 네. 어린아이가 침이 아플까봐 이렇게 안 맞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오. 선생님이 마술처럼 침을 안 아프게 놔줄게 네. 하면서 마술을 보여줘요. 하나. 그럼 활짝 웃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럴 때 근데 확 짜버려요. 실제로 긴장도가 높아졌을 때 치료를 하는 것과 네네. 마음이 편하게 오. 이완이 됐을 때 치료하는 게 치료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13분의 플러스 패밀리 여러분과 함께 기대됩니다. 가족의 풍경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편한 가족을 만나봅니다. 준비하고 보자. 와, 맛있네. 야, 이게 진짜 맛있다, 이거. 너는 지금 과일을 먹는 거야? 콜을 먹는 거야? 뭘 먹는 거야? 그래, 오빠. 하나만 먹어라, 좀. 들어주겠다. 알았어. 아니, 내 버릇이잖아. 이게 맛있는데. 아, 너는 같이 살면서 버릇 안 고쳐주고 뭐 했니? 아우, 어머니. 어머님도 못 고친 버릇을 제가 어떻게 고쳐요? 아유. 그나저나 이따가 손님 온다면 손님 와서도 그렇게 킁킁 할 거야? 안 할게요. 안 하면 되잖아. 어, 아유, 들어. 진짜. 어머, 손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엄마, 내 그 이태리 유학 갔을 때 만났던 크리스티나 친구, 내 친구. 그리고 크리스티나 남편. 아, 그리고 만나서 반가워요. 여기 앉아요. 아, 진짜 맛있을 텐데 국수 좀 주세요. 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자기야, 밥 먹을 때 이거 후루룩 후루룩 쩝쩝 소리네 있는 거. 우리 이태리에서 예의 아니에요. 아, 근데 국수 먹을 때 어떻게 소리를 안 내? 아이고,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짱 나빠요. 야, 그 소리 내고 먹는 거는 나쁜 버릇이야. 아, 오빠도 그렇죠. 아이고, 이거 진화 씨. 네. 어떻게 남편 보고 고쳐라고 얘기하네요? 아유, 몸에 배인 버릇인데 어떻게 제가 고치라 그래요. 저는 그걸 주체 사랑해요. 진화 봐봐. 진화 씨도 괜찮다고 그러잖아. 사랑하는 와이프야, 그거도 못 고쳐요? 아유, 엄마도 못 고친 버릇이 그냥 엄마가 알아서 사랑해 냅둬. 어떻게, 어? 안 고쳐야 되겠어요. 아, 이경규 씨. 와이프가 이렇게 제 버릇을 바꾸라고 이렇게 강요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 결혼 초기에는 그 굉장히 버릇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아, 다 고쳤어요? 다 고쳤어요. 오. 네. 고치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떻게? 집에 가서 아무도 안 하면 됩니다. 제발 좀 고쳐라, 그 버릇. 네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내. 네네. 우리 엄마도 나를 못 고쳤다. 이대로 살게 좀 놔둬라. 주장하는 것이 남편입니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버릇 제발 좀 고쳐. 지지하시는 분이. 써! 6대 7입니다. 그래야 나 오래 산다. 얼굴을.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자, 이게 지금 말이죠. 자. 김상수 씨는 뭐 그냥. 내버려둬라. 포기한 겁니까? 아니요, 포기한 게 아니고 네. 괜히 서로 고치라 뭐 어떡하라 그러고는 싸워요. 남편 되시는 분의 어떤 버릇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죠. 눈빛이 반짝였어요. 네, 뭔가 이건 분명히 경험에서 나오는 그래요. 거예요. 아, 신혼초에는 그게 거슬렀는지 몰랐어요. 저는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밤에 잘 때 뭐 TV를 틀어놓든가 에어컨을 아하. 틀어놓든가 근데 어느 날 나이 들면서부터 아니 불을 켜놓고 자니까 내가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그리고 또 뭐 TV를 계속 트니까 그것도 시끄럽고 코고는 것도 그것도 시끄럽고 그래서 슬쩍 잔소리하기 전에 내가 옆방으로 피해서 자요. 그래서 이제 각방을 씁니다. 처음에 신혼 때는 남편이 코를 골려면은 아유, 힘들었어. 자기 그만했구나. 그게 되는데. 그런데 지방 출장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 코 고는 소리가 없으면 심심해. 심심하고 무서워. 오. 그래서 어떤 분은 녹음을 해놓고 들었어요. 아니, 제 남편도 코를 고는데